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카탈로냐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카탈로냐는 스페인에 속해 있고 또 바르셀로나가 있는 도시예요. 카탈로냐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여기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탈로냐는 스페인에 속해 있지만 자체 문화가 있고 자체 언어, 카탈로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 크리스마스 때도 조금씩 달라요.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24, 25일 양의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카탈로냐는 25일, 26일 양일로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요. 25일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26일은 산 에스테바의 날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은 24, 25일이 공휴일이고 카탈로냐주는 25, 26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다른 유럽,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클로스가 트리 밑에 선물을 주고 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카탈로냐는 까가띠오가 선물을 준다 그래요. 띠오는 삼촌이란 뜻이고 까가는 똥이란 뜻이에요. 까가는 작은 나무 인형이고요. 크리스마스 약 한 달 전에 숲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띠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시장이나 마켓에서 띠오를 사서 집에 갖다 놔요. 그리고 매일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를 줘요. 그러면 띠오가 그걸 먹고 크리스마스 날 똥을 싸서 선물을 준다 그래요. 예전에는 그 선물이 디저트 같은 거였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선물이나 어른들의 선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까가띠오에게 선물을 받으려면은 막대기를 들고 까가띠오 노래를 부르면서 띠오를 열심히 힘차게 쳐야 돼요. 제리네 집에서는 이 까가띠오 노래를 한 10번 이상 부르는 것 같아요. 한번 카탈로니아 크리스마스 대사 보러 가실까요? 카탈로냐 크리스마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